네, 개장 전 선물 옵션 전략입니다. 와우넷 송병준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송민호입니다. 네, 이 장중에 베이시스가 좀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수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프로랩 매수가 막판에 유입이 되던데요. 오늘은 시장 전략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재 우리 시장은 해외 증시에 따른 영향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국내 증시의 수급적인 변화를 가장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일반 같은 경우 미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또 투자 심리 자체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 미 증시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가장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258.05포인트로 큰 폭의 상승보다는 강보 압도에서 멈춰있던 것을 생각한다면 결국 국내 코스피 증시는 수급 완화 속에 상승을 했던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볼수 있겠는데요. 지금 가장 큰 핵심을 좀 손을 꼽자면, 뭐 항상 그러겠지만 역시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2월 달 내내, 그러니까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누적 시장에서 선물 매도 포인트를 가지고 있던 부분을 한 달여 만에 누적 매수로 전환을 시키면서 선물에 대한 매도세 압박을 벗어나게 해준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통 대략 만기약 정도로 금액은 1조 2천억 정도 약 대략 매도를 가지고 있던 외국인 투자들이 현재로서 완전히 보합 수준까지 그 매도세를 전부 다 걷어내 버렸기 때문에 시장은 매물적인 부담에서 상당히 좀 변화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는데요. 지금 위치 수가 있는 위치 1974에 대한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박스 상단권인데 이 구간에서의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 변화는 사실 굉장히 유심히 관찰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수급이라는 부분이 명백하고 또 강력하게 전환됐다기보다는 뭐 차분히 좀 시장에서 흘러가듯이 처리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1970전에서의 공방전은 좀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2월 말, 말, 아, 말일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한 차익 매물 싸움이 오늘 조금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1974년 기준으로 놓고 공방전 예상을 좀 해드리겠고요. 하단폭 지지선은 1969포인트 선으로 선물지수 256.50포인트, 상단 저항선은 1990포인트로 선물지수 259.95포인트로 여전히 상방밴드가 굉장히 강력한 상태에서 하단폭이 지지선들이 철저한 상태인데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장중 변동성을 계속 떨어뜨리는 작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의 변동성을 확대하기보다는요, 장중의 변동성을 상당히 좀 느리게 해서 좀 박스를 치면서 계단식 상승, 소폭 계단식 상승식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구간이 계속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변동성이 조만간 아마 2월 말일이 끝나는 오늘이 지나고 나서 오늘 후반부 또는 3월달이 들어서 작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들 하시는 부분이 이 변동성에 따라서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변동성이 다시 열리는 구간, 그리고 이제 3월달에 들어가면 바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매매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상방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동일하게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지금부터는 일부 차익 매물에 대한 주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방 쪽을 지켜보자. 그래서 방어적인 자세를 일부 챙기도록 하자.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수고들 많으셨고요.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